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짠입니다. 자, 오늘도 스톤샤드 이어 해보겠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진짜 많이 발전했고, 이제 당장... 아, 맞다. 나 이거 무기 구해온다 그랬구나. 그거는 이제 구해보고, 그 전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이 단검 쪽에 스킬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단검 공격 시 능력치의 재준비 시간이 한턴 단축. 단검을 다른 장비로 교체할 경우 1턴 동안 반격률이 25. 이게 다른 장비라는 게두 번째 칸에 있는 단검으로 바꿔도 이게 적용이 될까? 1턴 동안. 2단 찌르기, 무기 피해 30%, 신체 부위 피해, 5번 공격. 우평물을 처치하거나 두병 공격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술의 재준비 시간이 3턴 단축. 이걸로 마무리하면 다른 애들 턴이 3턴 단축. 5번 공격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게 두번 찌르기인데? 아, 뭐, 빗 나가는 거 빼고 말하는 건가? 방어구 관통력, 출혈 확률. 부상을 입거나 출혈이 발생할 경우, 10턴 동안 상처 확대. 아, 이걸로 때렸을 때를 기준으로 하나? 받는 피해 10%. 첫 단검 공격 시 목표물은 두턴 동안 받는 피해가 25% 증가. 첫 단검 공격. 두턴 동안. 무방비 상태인 적에게 가하는 단검 공격의 무기 피해가 25%. 장관 25%. 이 무방 던 단검을 던지면 입히는 피해가 50% 증가. 단검을 던진다. 자세네요. 치명타 5. 출 확률. 1회 누적 4, 5, 20. 치명타 20%. 단검 공격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5턴 동안 무기 피해 감소. 150% 확률로 목표물과 자리 교체. 성공하면 5턴 동안 반격률, 출혈 확률. 무기 피해, 그 후에 무기 피해가 26%. 제압 확률이 102, 치명타 10. 공격의 달인. 5턴 동안 반격률 5%. 단검으로 반격할 경우 무기 피해 증가. 이건 뭐지? 그냥 상시적으로 반격률이 계속 올라가는 건가? 4, 5, 20%. 여기 20%. 단검으로 치명타를 입힐 경우 8턴 동안 회피율 5% 증가. 최대 20. 목표물은 받는 피해 5% 증가. 최대 20. 와, 근데 치명타가 엄청나네. 자비로운 사살. 목표물에게 발생한 출혈마다 방어관 20, 신체 부위 피해 18. 이든 체력의 1%마다 무기 피해 1.8. 그러면 이든 체력이 만약에 한 80%라고 치면 무기 피해가 거의 90%가 증가한 상두배 데미지네, 거의.
머리를 공격한다. 공격으로 목표물을 처치하면 턴 소모하지 않고, 어? 턴을 소모하지 않는다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턴 소모하지 않고 내 턴 동안 치명타율이 25% 증가. 오, 마음에 드네. 단검도 느낌 있다. 근데 문제는 단검이 이게 달라붙는 게 없네요. 그게 영 단점이네. 톡하고 달라붙는 게 없네. 그럼 이거랑 결국 해설 쪽을 같이 써야겠네. 회피니까. 그러네. 아니면 전법 체력 흡수율. 얘가 근데 지금 목표물의 최대 기력의 10% 소모. 목표물의 기력을 없앤다는 건가? 아니면 내 기력이 찬다는 건가? 아, 이건 기력 흡수는 이거구나. 상대의 기력을 없앤다는 거구나. 3% 이하가 됐을 경우 죽죠. 최대 기력 24%. 내가 봤을 때 요거까지는 단검은 무조건 가야겠네. 치명타 반격하면, 아, 이거 하나면 되겠다. 그럼 기력은 거의 해결되겠네. 이거 하나. 채설 쪽하고 이거하고 가면 되겠네. 단검 다음에 해봐야겠다. 좀 하드하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무기를 구해봅시다. 그냥 정지해놓고 발견하면 킬 진행하겠습니다. 좀 둘러봤는데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레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레벨쯤 돼야 뭔가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번에 가보고 없으면 그냥 여행을 떠납시다. 어디 보자. 어딜 가야 되나. 물음표 간다 그랬죠, 제가. 이번에 오스브록 간 다음에 오랜만에 한번 여기 싹 둘러볼까? 아니, 만샤이어 가서 여기 싹 보고 올까? 그래, 만샤이어 가서 저기 보고 오자. 왜 이렇게 돌아다녀? 짠! 이거 망치가, 이게 좋은 망치가 보이는데. 하긴 이건 전에도 보였다. 이 장검 보일 때 얘도 같이 보이기는 했는데. 단검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베질러드 수명타 반격 44 반격방 수명타 반격 22. 아, 얜 신체 부위 피해가 있네. 베질러드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일단 이유가 있지. 어? 얘도 꽤 비싸네. 방어율. 아, 단검 갑자기 해보고 싶다. 채술 익힌 단검으로 샥샥샥샥샥샥샥 하는 치명타 빵빵빵 터질 텐데.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지. 일단은 한번 싹 둘러보고.
이거는 위에 놔두자. 돈도 마땅히 못 썼네. 돈은 많은데. 오늘 딴 마을에 가져갈 이유가 딱히 없기는 한데. 왜냐면은 이제 난 마법을 배워도 되겠네. 여기다가 냅두고 돈은 여기다가 1,000원만 가져갑시다. 더 가져가야 뭐 의미 있겠어요? 랄랄랄라. 완전 현재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을 가지고. 집이 있으면은 밧줄을 만들 수, 아니 그 뭐냐, 침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다 놔두고. 아쉽네. 이건 사자. 25원? 이것도 사고 싶은데. 사놓을까? 쌀때 사놓고 싶은데. 물통은 연고는 떨어뜨려 놓고. 시끄러워. 만샤이어 좀 갑시다. 물건을 다른 걸 팔려나? 아, 이건 똑같네요. 밧줄. 그러니까 여긴 개가죽이 없구나. 개가죽 같은 게좀 있으면은 유희를 즐깁시다, 유희. 얼마야? 아, 여기서 살걸. 뚜둔뚜둔뚜둔뚜둔. 여기도 집이 있네. 밖에다가 버려놓고. 잡시다. 많이 안 자도 되네. 6시까지만 자고. 밥 한번 먹고. 어딜 갈까? 할거 없고. 오적 소굴이, 마침 위에는 있네요. 여기 싹 빌리면 되겠다. 여기서 얻은 거 여기 가서 팔고, 여기로 쭉 올라가면 되겠다. 저장은 여기서 하면 되고. 그리고, 침낭을 가지고 갈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고요. 혈청을 뭐가 안 걸리면 되지. 오목이나 좀 사놓읍시다. 오목 2개 정도? 이성 플러스 4. 보통 깎는 게 없나? 결정. 지금 기력 보통 변화율 마이너스 1. 그럼 고통 변화율을 30 깎아주네. 대신 중독이 5가 올라간다. 3, 5, 15. 잠깐만. 총 중독이 20%가 올라가는 대신에 고통을 깎는다. 중독을 20을 올린다. 그렇지만 얘는 이거를 먹고 얘를 먹으면 중독이 다 사라지지만 갈증이 난다. 얘랑 좀 세트네. 그러면 약을 보통이 좀 문제기는 하니까 마이너스 1씩 중독 변화율이 25턴이니까 그러면 25가 더니까 이거 두개 먹을 치가 깎이기는 하네. 아, 근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은데. 너무 좀 오반데. 일단 하나 사, 비상용으로. 여기다가는 자물쇠 하나 더 들고 다니자. 자물쇠 없으면 또 곤란하니까. 이렇게 다닙시다. 소리. 나 뭐야? 파일럿 왜 이래? 마음에 안 드네? 활력이 왜 이래? 분명히 싸움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푹 자고 활력 좀 채우고 가자. 피로만 생각했지 활력을 생각을 못했네 내가. 저녁에 또 야간 행군이네요. 아, 야간 행군 별론데. 잠깐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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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도 예로 없앨 수 있긴 하네요. 좋은 방법을 알았네요. 나중에 이제 뼈 부러지는 거 찍으면 오목도 빼고 그 자리에다가 이걸 하나씩 더 넣고 하면 되겠다. 활활.
밭마늘이랑 일반 잎사귀. 오늘 쓰라고 있는 거지. 오, 꽤나 그럴듯한 걸 파네. 자, 올라갑시다. 밥이야 뭐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가는 길에 또밥 잡아도 되고. 아, 또비 오네. 성지니까 잎사귀 들고. 그리고 이 게임이 아직 그 스텔스 관련된 건 없대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거리로 이제 짐승들 사냥하는 거 말고는 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스텔스 기능이 아예 없으니까. 저장을 하고 갈까? 됐다. 해골 하나짜리에 설마 죽겠어? 엠조심만 합시다. 이런 거는 잡아가야지. 아, 뱀 있을 줄 알았어. 우리 갔나? 어, 뱀을 발견하기도 하네? 희한하네. 뱀 조심. 조심조심. 이들이 어떡할 건데? 내가 임마, 어? 어? 어휴, 뱀 처리가. 뱀만 안 물리면 돼. 그래도 메세를 꽤 많이 얻었네요. 밥을 먹을 게꽤 많아요. 어허! 어디 보자. 얘는 이따 나와서 뽑을까? 가자. 집을 내가 왜 들고 왔지? 연고, 혈청, 붕대. 그러면 나 갖고 나와서 리필하자. 왼쪽부터 갈까요?
보통 오른쪽에 보스방이 없으니까. 창. 항상 문열 때는 방전하고. 오, 함정 봐. 오른쪽 클리어. 바늘로 바꾸고요. 슛! 그렇지. 슛! 아. 뭐 멀리서 오게? 괜찮겠니? 슛! 하! 그렇지. 내 치명타가 몇 퍼인 줄 알아, 지금? 34퍼야. 3대 중 1대는 치명타가 터진다, 이거지. 굿, 아. 어. 필요 없고요. 아, 근데 화살을 좀 많이 썼네. 말접버섯은 그냥 먹자. 땡. 5번 쓰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아, 이, 아. 안에 뭐가 있으면은 같이 나오는 건가? 어디 가니? 어? 손 좀 벌고요. 지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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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간단하다. 강도 단검, 강한 건 필요 없고. 바로 보스가 있었네. 이건 싼 거 같고. 밥 생겼고. 면역력 떨어져서 안 먹을 거고. 이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니까 빼놓고. 장거리 여행 가는데 또 밥이 이렇게 나와주면 고맙죠. 슛, 촉, 슛. 내 니들 법사들이 제일 싫어, 내가. 어, 근데 활 많이 부러지네. 어, 우! 와, 처음으로 함정벌 봤어. 이 캐릭하고. 나 왜 함정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 이건 기적이다.
얘도 오래 가니까 여기다 두고 물 먹어주고 음식 많이 나와서 좋네. 이것도 여기 넣고 탕. 클리어. 그럼 돈이 되는 거고. 적당히 나오네요. 적당히. 막 많이 나오지도 않고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와, 이거를 안 밟았어. 와. 천원이다, 천원. 이제 사실 돈은 어느 정도 모은 것 같은데, 먹을 거 천지네. 여튼 좀더 나중에 먹자. 자, 오른쪽 위로 한번 쭉 갑시다. 나 어디야? 아, 나 여기지. 길 따라가자. 아, 밥 너무 많아서 메스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도적 없나? 도적이랑 좀 싸우고 싶은데. 폭이 없는 게좀 아쉽네요. 오른쪽이네. 아, 여기 내가 들렸던 데구나. 저장을 하고 갑시다. 꼭 자고 활력도 채우고 가고. 폭이 없어도 활력은 채워갈 수 있잖아요. 한 200이 최대일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먹을 게 얘네지. 먹을 거 많아서 좋다. 바늘로 바꾸고요. 장애물이 많으니까 광합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왼쪽에 길 따라갑시다. 그래야 도적을 만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니까. 너무 조용한데? 한번 죽어야 되나?
아, 여기 기억난다. 전에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갔는데. 마을에서 싹 이걸 팔고 그러고 위로 올라갑시다. 그 마차에서 타고 올수 있나? 궁금하기는 한데. 뭐야? 베네 미스트 데르 크람이라고 인이 있는데, 금지된 물건을 다뤘다. 뼈 요람에 대해서 언급했다. 고대 땅굴 안에 있다? 피르닌들이 죽고 나서 묻힌 고대 땅굴? 전투 마법사? 금박을 입힌 흉곽처럼 생겼다. 아천 크라운? 특별한 선물? 물무덤이 어디 있는데? 아, 마침 위로 갈라 그랬는데. 잘 됐다. 굿, 굿. 3권을 여기서 파는구나. 이미 연구한 거고, 얘한테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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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뿌리해줄 사람 없니? 소리를 못하네. 혹시 여기 내 맘대로 잘수 있어? 아, 저장은 해야지. 위에 뭐볼게 있는데. 활력을 좀 채우고, 출발합시다. 저장은 했고,
아이고. 물이 없나 여기? 왓챠 타고 올수 있었네? 여기가 어디지? 아, 썩은 버드나무 술집이 여기였구나. 아, 괜히 걸어왔네. 아니다, 하긴. 어차피, 여기 테스트 하면서 올 거였으니까. 잠깐만, 침낭 하나 가져가야지.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먼저 가자. 조금이라도 멀쩡할 때, 침낭을 사갖고, 올라가자. 올라갔다가 살아남으면, 옆에 돌아오면 되니까. 얼마나 어려울까? 일단 올라가. 여긴 뱀은 없을 거고, 곰이나 멧돼지 조심합시다. 뭐네? 슬슬 뭐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섭지? 이제 반 왔어. 에이, 여우, 아깝다. 인접전. 차라리 근접전으로 하는 게 맞아. 인생이 많네, 이쯤 오니까. 법사만 보면은. 인물 잡을 때가 아니다.
다와간다, 다와간다. 너무 센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막 해골 덱.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막 빨간 해골 4개짜리 난이도 아니야? 설마 근데 트롤보다 세겠어? 잼 조심. 잠깐만요. 이거 막대기를 챙겨야 될것 같은데요? 그건 나중에 먹기로 하고. 하나 먹자. 이거 하나 먹고, 막대기를 4개를 챙겨서 올라갑시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여기거든요? 넌 잡자. 불이 있네. 불이가 필요 없네요. 이 부분은 말이 안 돼. 소린지 모르겠고요. 자는 곳이 있네요. 이러면 침낭도 괜히 가져왔네.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올라가 보자. 아, 동굴이 있네. 잘 됐다. 꼭 자자. 꼭 자고. 잠깐만요. 메스에 갖고 올라와서 푹 자자. 그리고 이걸 뽑고 걷고 푹 자고. 요리하고
물 마시고. 삐! 아, 살 떨리네, 갑자기. 흥정 조심. 뭔데? 이거 활로 하면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근접점 바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뭔가 보스 느낌인데. 훨씬 이래. 오! 마이 갓! 멘티코어. 최초의 희생양. 이렇게 빨리? 말을 할수 있어? 내 정신, 내몸 유일한 목적, 요람을 지킨. 문제 없다. 역시 활안 들고 있길 잘했죠? 힝. 5번 하고, 6번 하고, 얘가 이상한데? 체력이 왜, 왜 저러죠, 체력이? 아니, 저기요. 저기요, 뭔가 이상한데요? 아, 이거 못 잡잖아, 네딜로는. 아, 놔. 너무하네. 한번더 먹어. 아, 66? 아, 이거를 살짝 도망가면서 대한명 첫.. 어?
왜안 죽어? 설마 비차는 건 아니지? 예? 위로 올라가자. 저기요,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이거 잡을 수 있을까, 내가? 근접전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아, 이거는 뭔가 데미지를 더 올리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한 번만 더 도전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이쪽으로, 아, 여기서 시작하네. 벽을 부시는 게 낫겠지? 아, 출혈이라니. 이걸로 잡을 수 있을까, 얘네를? 안 하는 힘만 못한 것 같죠? 바로 죽진 않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활을 쏴서 아니 좀 한 발이라도 맞아라. 나 종합수가 몇이야 도대체. 안 죽네요.
그럼 저렇게 처리하고 이걸 처리하고 이거 하나 먹고 반격하고. 아, 반격을 안 하면 어떡하니. 아, 못 깨네요. 아, 제 스펙으로는 아직 여길 깰 수가 없어요. 데미지가 안 나와요. 에이씨, 뗄 줄 알았어. 보스 같더라니. 여기 싹 돌아보고 갑시다. 에이씨. 잡고 좀 좋은 보상도 얻고 싶었는데. 아따, 되네. 원래 있던 애인가 아니면 새로운 보스가 생긴 걸까? 개인적으로 제 활이었으면 진짜 쉽게 잡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나중에 오자. 쓸쓸한 후퇴. 돌진기가 끼를 잡고 싶기는 한데. 뭐라도 잡아가야겠다. 아, 무기가 너무 약해.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걸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네. 어? 위에 뭐 있다. 한 레벨 20 넘어서 25쯤 돼야 쟤를 편하게 잡을 것 같기는 한데. 체력을 올리지 말까? 최저항 정확도 방관, 평타. 지금부터 이거 근력을 좀 올릴까? 또 어디 숨어서 꿀꿀대니? 뭐야? 뭐야?
뭔 마. 현재의 마나 먹어버리자. 먼저 처지하고. 오호, 너 좀 센 도죠? 창. 뭐야, 또 있어? 누군데? 끝. 어. 어디 감히. 여기 가차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가차다. 영상 끊고 가차하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끝.